뇌물을 주고 공문서를 조작해 화물차 처녀대를 불법으로 증차한 사실이 지난 2013년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는데요. 이들 업체가 부당하게 받아간 유가 보조금이 100억 원에 이르지만 환수에 적극 나서야 할 광주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경원 기자입니다.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반 화물차 증차를 위해 담당 공무원과 뒷돈을 주고받은 화물 운송업체들. 지난 2013년 광주지방경찰청은 불법으로 화물차 처녀대를 증차시킨 공무원과 화물 운송업체를 적발했습니다. 또 이들 업체가 부당하게 타낸 유가보조금 101억 원을 환수하도록 광주시에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4년이 다 되도록 환수한 금액은 8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환수율이 1%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4년 동안 여러분들이 방치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이렇게 서두르실 게 아니라 바로 환수 조치 하셨어야 되고요. 환수 대상인 업체도 29곳이나 되지만 재산 강제 처분 조치를 한 곳은 2곳뿐입니다. 광주시가 환수 의지를 전혀 갖고 있지 않다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재산 추적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재산을 환수하도록.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빠져나간 것을 확인하고도 광주시가 뒷짐만 지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